자, 해리 통문장입니다. 덜했던 거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안부 묻고 답하기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되죠? How is it going, dear? 우리 주어. How is it going?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How's it going이나.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 이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대화 파트에 나오는 거라 했고요. 자, how's it going? 대신 쓸수 있는 것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How are you? 이것도. 그러니까 how is it going? 하고 꼭 기억해야 될게 how is it going? 하고 how are you? 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how are you? 뒤에 뭘쓸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서 안부 묻는 표현의 완성된 표현은 it이 있을 때는 go의 뜻이 가다란 뜻 이외에 어떤 일이 되어가다란 뜻으로써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How is it going?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니? 여기가 하다였습니다. 하다. 하다인데 ing 붙여서 하는 중이. 그래서 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도 잘해 나가고 있으면 잘 지내는 거고, 못해 나가고 있으면 못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했고요. 뭐 했냐면요. 안부 묻는 표현에서 얘 대신에 모든 일이란 단어를 넣을 수 있다고 했어. 모든 일. 그래서 안부 물을 때 어떻게 해도 된다? How is everything going? 그래서 뭐 How is everything? 이렇게 해도 안부 묻는 거고요. How is everything going? 해도 묻는 거고요. 안부. 그다음에 How is it going? 해도 안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How are you나 How are you doing? 전부 다 안부 묻는 표현들 여러 가지 표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건 그렇지 또 How is it going?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요. 안부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I'm okay, okay. 한 다음에 안부 물어봐서 고맙다고. Thanks.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이라는 표현은? How is everything? 그렇죠. How is everything? 하고 뭘 써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안부 묻는 또 다른 표현 뭐가 있었다?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이렇게 물었을 때잘 지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I'm pretty good.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게 뭐를 설명한 적이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pretty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he is pretty. 이건 무슨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pretty가 어떤 시로 쓰이면 어떤 어떤? 예쁜. 프리티의 첫 번째 뜻은, 프리티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무슨 뜻이다? 예쁜이란 어떤 시로 쓰이는데, 그런데 프리티가 예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pretty cold. 이건 무슨 뜻이냐? 프리티가 무슨 뜻도 있다? 꽤. 뭐, 매우 해도 되고요. 매우 춥다, 꽤 춥다. 자, 이거는 무슨 시로 쓰인 거냐? 어찌 시로 쓰인 겁니다. 어찌 어떤? 꽤 추운. 됐습니까? 어찌 시가 하는 일은 어떤 시를 꾸며줍니다. 어찌 어떤 꽤 추운. 그래서 여기 프리티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난꽤잘 지낸다. I'm pretty good. 이게 난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Okay.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떤 시라는 걸뭘 보고 할수 있냐? 지금 앞에 뭐가 보여요? 비동사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가 된 거예요. 이건 나는 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예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Okay. 어떤 구세 뜻은 좋은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어떤이 아니고요. 어찌 어떤입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좋은. 나 꽤 잘 지낸다. 네, pretty 조심해야 될 거. 예쁜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꽤 매우란 뜻으로 쓰였는지 문장 속에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청형, 너 알파벳 아직 못 돼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알파벳 좀 마스터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How is everything going? 하고 같이 하는 거죠. How is everything going?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How are you? How are you? 뒤에 넣을 수 있는 말? 오케이, 어떻게 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냐 했어요. 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놓고 아무 묻는 표현이 맞냐 틀렸냐. 이건 틀렸습니다. How are you? 뒤에는 뭐? Doing. 아무 묻는 똑같은 표현인데 How is it이면 How is it? Going 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모든 거, 모든 일 이란 뜻에 뭘 넣어도 된다?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네, 그 외에도 안 묻는 표현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What's up? 그렇지. What's up? 그러니까 What's up? 이것도 친한 사이에 안 묻는 표현입니다. What's up?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해. 치료 가요, 치료.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나 잘 지낸다. I'm fine. 뭐 그 외에도 또 okay. I'm good. 이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지내면 very well. 이런 것도 있고 또 great.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엄청 잘 지낼 때 쓰는 표현들 뭐가 있다고요? Very well. Very well. Great. Very good. Very good. 뭐 이외에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읽어볼까요? Fantastic. 그렇죠. 선생님 뭐 하던 타. 무슨 Fantastic 그렇죠. Fantastic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 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잘 못, 뭐 그냥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썼어. 썼어. 그죠. 썼어. 그래 뭐 나쁘진 않아. Not bad. Not bad. 아무 대답이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안 좋은 경우입니다. 안 좋은 경우. 그렇게 좋지 않아. Not so good. Not so good. 그냥 잘 지내지 못할 때 쓰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부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자, 그 다음에 소개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My name is Sonia. 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표현 뭐다? 내 소개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오케이, 자 이렇게 내 소개하겠다 하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뭐 자기 이름 말하기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ice to meet you. 그러니까 만나서 만나서 좋아요.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 해야 되겠죠? I'm Alan. 자기 이름 얘기하면 되겠죠. I'm Alan.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가운 표시하는 표현.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too. 많이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All.
아까 했는데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였더라? 뭐라고요? 자,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는 바로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Let me. Let me 뒤에 하다시 하면 내가 뭐뭐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교회입니다. 내가 좀 가도록 해주세요. Let me go. 제가 좀 놀도록 해주세요. Let me play. 제가 먹도록 해주세요. Let me eat.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Let me... 소개하다랑 하다시 알아야죠. In. To. Introduce. 내 자신. Myself. 오케이, 이 표현은 죽었다 깨나도 외워야 돼. 됐습니까? 내 소개하게 해주십시오.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뒤에 하다시 하면 내가 뭐뭐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I'm Bob. I'm Bob. 오케이, 그 다음에 I'm happy to meet you, Bob. To meet you. 유밥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happ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모르는데 난 행복합니다. I'm pleased. I'm pleased. 저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I'm pleased to meet you. 그 다음에 소개하기입니다. This is my boyfriend, Jack. 예.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소개를 하고 나서 처음 얘기할 때는 남잔지 여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잔지 여잔지 구분할 수 없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he나 she를 사용해서 첫 소개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분명히 소개하고 처음 소개하는 건데 여기에 he나 she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절대로 첫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This is 이런 식으로 소개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남자친구라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라고 그 다음부터는 he나 she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개할 땐 반드시 this is 또는 멀리 있으면 that is 이런 식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he나 she를 써서 첫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Glad to meet you. 오케이, 그 다음 자기 소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들리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했죠. 뭐라고요? Please to me. 오케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Happy. Happy to meet you. 누가 행복한 거야? I'm... 원래 문장은 뭐다? I'm happy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또는 I'm... Pleased to... I'm pleased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만나서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다 인데요. 쉬운데? 보자. 지금 해리가 했는 게 15고요.
클래스 카드 스피킹 안 된 것 같던데? 아, 참, 냈구나. 이것도 냈나, 근데? 클래스 카드 스피킹. 시네리, 시네리, 시네리. 자, 보자. 단어가 냈네? 지금 어느 거 스피킹 안 됐냐면은 지금 이 친구 스피킹 안 됐어요. 1-8이라고 앞에 숫자 붙어 있는 거. 이거는 스피킹 안 했죠? 했어요? 네. 그래? 근데 왜 이게 나오지?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서 보내주세요, 스피킹.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